과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시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과천시 공무원 수는 509명. 임시회가 열린 과천시의회에선 과천의 공무원 수를 51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행정조직 개편도 추진됩니다. 당초 2개국 17개과 105개 팀을 3개국 20개과 111개 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이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도시가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정 인력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늘어난 사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인구수와 면적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인근 자치단체들과 비교해보면 과천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많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과천시 공무원 한 사람당 인구수는 안양과 군포, 의왕시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행정부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배, 3배 정도 할 정도로 이게 좀 하는 게 일반 저희처럼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다룬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며 지역 여론을 수렴해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돼서 설명을 하고 뭐 이름하여 뭐 설명회도 하시잖아요.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까 제가 뉴스에도 읽어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